여러분, 한니원입니다. 요즘 제가 치과위생사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문득 나는 왜 치과위생사가 되고 싶었는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수시로 간호학과를 계속 지원하고 떨어졌을 때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의료계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간호사 말고 어떤 직업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엄청 메리트가 많더라고요.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할 수도 있고 또 취업도 쉬울 것 같고 돈도 어느 정도 벌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치의생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의생학과에 들어가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첫 실습을 했는데 엄청 신세계였어요. 우연히 교수님 옆에서 어시스트 하면서 석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등줄기에서 긴장했는지 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 너무 대단해 보였고 또그 치과 용어도 엄청 대단하게 들렸고 나중에 내가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저렇게 프로페셔널한 치과위생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영상을 올리면 치과위생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댓글을 써주시 너무 감사하고 이른 나이에 저와 같이 치과위생사라는 꿈을 꾸고 계시는 게 정말 기쁩니다. 사실 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힘든 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상적으로 자기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든지 아니면 의사분들과 환자분들 사이에서 있는 트러블을 극복을 못한다든지 여러 좋은 점도 있지만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힘든 점도 많이 공존합니다. 이런 힘든 시기가 있을 때마다 내가 치과위생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타이틀인 치과위생사라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계시다면 힘든 시기를 조금 더 빨리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우리 예비 치과위생사분들, 또 현업에 계시는 치과위생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Coming soon!